네, 안 치려는 겁니다. 장보고전, 태화전설, 충무공전, 그 다음에 태화전설 2. 태화전설 2 다음에 만든 게임이 뭐였더라? 충무공전2였나? 트리거 소프트 게임 거의 다 해봤죠? 네, 거의 다 해봤어요, 거의. 장보고전이랑 충무공전, 테마전설 다 해만해요. 그런데 충무공전2랑 테마전설2가 쓰레기여서 그렇지. 도대체 이 뭐냐, 저 얼굴은 왜 튀어나, 저 머리는 왜 튀어나오는 거야? 도대체 나 아직도 이거 보면서 이 오프닝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제작자들만이 이 의미를 알겠죠? 맹꽁이 몰라요? 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엔딩을 보러 가자고. 4회차 아니고 초회차인데요? 게임에서 안 나와요.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여러분들 테마전설 2 진행할 거고요. 오늘 드디어 네, 레스티 편 마지막이죠. 엔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해가지고 어제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이렇게 레펙스, 용화검 다 얻어놨습니다. 레벨만 이제 올리면 돼, 레벨만. 노가다 해가지고, 레벨 올리고, 그래야 한다. 여기 퀘스트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마을들 다 돌아다녀 봐야겠죠. 자, 여기, 용천. 용천 마을이야? 자, 여기가 이제 철골, 아, 세벌 마을이죠? 흔천마루가 어딨는데? 안 보이는데? 뭔가 퀘스트가 뭐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왜 안 되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뭔가 꼬였어요 지금. 퀘스트 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세이브 해놓고, 세이브를 해놓고 전에 있던 거를 갖다가 가져와야겠다. 자 일단 아까 전에 오늘 방송 시작했던 부분부터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공략에 나와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늑대인간의 동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파티에 버려하면 공수 버려버리고 공략에 써져있는 대로 한번 가보자. 하라는 대로만 딱 해볼게요. 서브퀘스트들을 받아가지고 클리어를 하라고 하네요. 서브퀘스트를 바로 클리어. 자 산삼, 저 산삼캐죠 산삼캐. 미도에 있는 산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친구 다시 죽여버리고. 그런다음 도발 공격을 해주고. 휴식 한번 해주고 3번. 자 반지, 반지 퀘스트도 받았지. 일단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야 되네. 받을 수 있는 서브 퀘스트는 다 받아주고요. 자, 이거 이렇게 다 받았죠? 퀘스트 다 받았고 가서 용천으로 가야 돼. 일단 미도 들렀다가 용천으로 가. 미도 들렀다가 용천. 여기 반지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 주워주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일단 애들한테 다 말을 걸어. 다 말을 걸어주고요. 응천에 대해. 자 이렇게 얘기 다 들어주고요. 다 말 걸어가지고 얘기 들어줘. 마법 배우기 인근수 배우기
여기다가 자 우리 아이가 버리죠. 자 운하룡 자 소문에 대해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요 사건을 해 자 시연에 대해서도 네. 자 그리고 여기 시린 얘한테도 얼굴이 창백한데 자 렌을 찾아달라고 하죠 됐어 얘기 다 들었지 너한테도 얘기 들었냐 일단은 얘기 다 들었어요 얘기 다 들어주고 여기서 연풍가도 찍어주고요 연풍가도 찍어주고 잠깐만 철골마을까지 가야 된다고 했었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며 의아해하는 일행들 그러면 이벤트가 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철골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벤트가 떠야 돼요 이벤트가 모한공동 가지고 이거를 먼저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건가? 모한공동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갖다가 철골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클리어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철골마을 가기 전에 의뢰들을 좀 깨줍시다 아까 전에는 그냥 먼저 웨이부터 다 찍으려고 그냥 막 먼저 돌아다녔거든요 먼저 돌지 말고 일단 퀘스트부터 깨고 난 다음에 가자 철골마을 들어가기 전에 퀘스트부터 깨줄게요 여기 안에 자 이렇게 해주고 공천으로 가 공천으로 가서 베이언이 그 다음에 미도 가야 돼 미도 해주고 넌 정말 마음에 드는 녀석이 뭘인가? 뭐지? 아, 좀 비켜봐, 얘들아.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뭐지? 그래요?
잘 잡아주고요. 어딨냐? 여기다 잡아주고 토해요. 자, 여린 물목으로 이동. 자, 얘한테 가가지고 바람의 반지 얻어주고요. 자, 전사의 목걸이 얻어주고 산삼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죠, 이래? 이렇게 다 했고. 이제 용천으로 가서 찍어주고. 퀘스트가 갑파곡으로 가야 되면은 철골 마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거든요. 철골 마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아. 혹시 너 퀘스트 주니? 아예 동쪽에 마모를 해치운다. 이거 해주고요. 요까지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마을로 갑시다. 여기 있을 거거든요. 보들리언 어딨냐? 뭐야, 왜 안 보이지? 몹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막 이런다니까. 진짜 열받아요 여러분들. 아, 여기 있다, 찾았다. 돌아가면 돼요. 몹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연환한테 퀘스트도 깨주고요. 자, 이거는 필요 없는 아이템이죠. 버리면 되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 철골 마을로 가야 된다. 철골 마을로 가야 돼요.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퀘스트 다 했으니까 철골 마을로 가자. 제발 철골 마을에서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라는 이벤트가 일어나야 돼요. 어? 뭐야, 얘 없었는데 여기 생겼네?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늑장을 부려서 먼저 출발을 하셨군요. 이봐 자네들 어르신 이제부터 우리가 모실 테니 자네들은 그만한데 일복에. 이거는 그냥 도반 퀘스트인 것 같은데? 도반 퀘스트인 것 같아요. 도반 바뀌어버리고요. 도반 퀘스트네. 도반 퀘스트. 철골 마을 도착했어. 철골 마을 도착했으니까 여기 도반. 형님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저 형님이 큰일을 당한 줄만 알고 닥쳐라 못난 놈. 아버님의 유산이 탐이 나서 같은 피가 흐른 제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니. 히익. 아 마성의 목걸이라는 걸 주는데요? 와 진짜 장난하나. 자꾸 들어 개쓰리 진짜. 아니 그냥 도반 팔아먹고 돈 받는 게 훨씬 낫잖아 이러면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진짜로. 게임을 뭐 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진짜로. 이거 아까 전에 그 친구한테 주면은 저 도른인가 저 동생이 돈 주거든요. 그냥 여기 데려다 주면은 돈 준단 말이에요. 이거 받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돈 주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거 팔아도 천원 12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재벌 마을도 요즘 마무리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 진짜 개판이네. 진짜 단 한 번이라도 게임을 플레이해봤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이거 100% 1000% 게임을 안 해본 거야. 게임을 해봤으면은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어. 양심에 찔려서라도 이렇게 배치 못해.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세이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철골 마을에 있는 서브 퀘스트를 해결하면은 여린 물목에도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퀘스트를 클리어를 해주고요. 기암광산 기암광산에 있는 퀘스트를 클리어를 해주도록 합시다. 기암광산 가가지고 스켈레톤 잡는 거 이걸 쭉 가면 되거든요. 이거 만든 분 지금 교수라던데 와우님 교수님 와무 교수님 무시하냐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분의 제일 큰 오점이 아닐까. 이 게임은 이거 만들고 교수가 됐다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후후, 믿음 보람이 있네요. 덕분에, 당신들 덕분에 다시 철을 캘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이거 봐봐. 그러고 보니 요즘 동쪽 세벌 마을들의 마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들 정도의 실력이면 그들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선 여린물목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공략이 잘못됐네. 세벌 마을로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아까 이 말이 안 나왔었죠? 이 말이 안 나왔었어. 아까 뭔가 꼬이긴 했던 것 같아. 내가 세벌 마을을 그냥 이 퀘스트도 안 끼고 그냥 먼저 다 웨이 찍느냐고 그냥 막 다 먼저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자, 일단은 가봅시다. 제발 이번엔 되라. 제발 이번엔 됐으면 좋겠다. 이번엔 되라 제발. 자, 이제 세벌 마을로 가면 되죠. 세벌 마을. 그냥 여기서 NPC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괜히 딴 데 가지 말고 NPC들이 시키는 대로 가. NPC들이 시키는 대로 갈게요. 여기다. 의원님이셨네요. 단칼에 적들을 혼내줬다고 그러죠. 소문에 대해, 주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도 얘기를 해. 소문에 대해. 자, 여기도 퀘스트 뭐 없죠? 있다! 야, 이번에 한천마루 나오네? 아까 전에 없었는데 여기 한천마루 나오네요 이제. 네. 아니, 엔딩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레벨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가 안 나와가지고 한천마루가 없더라고요. 퀘스트가 꼬였던 거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골마을에서 기암광산 가가지고 스켈렉톤을 제거하고 그 퀘스트를 완료한 다음에 세벌 마을을 가야 돼요. 철골 마을에서 그냥 웨이 찍는다고 세벌 마을을 먼저 가면은 퀘스트가 꼬이는 것 같아요. 철골 마을에서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세벌 마을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나오네. 아, 이것 때문에 한 시간 날렸네. 아, 진짜 치사하다 진짜. 게임은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험한 욕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꾹꾹 참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지? 진짜 대한민국의 오점입니다. 도쿄와 원과 더불어가지고 대한민국 게임 역사에 오점이에요, 오점. 자네 설마 레미니온인가? 응? 그럴리가. 아니, 미안하네. 자네가 얘 친구가 너무 닮아서 잠깐 착각을 한 모양이군. 레미니온이라면 레스티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라고 설마 자네 레미니온의 아들인가? 그렇긴 한데 당신은
난 젊었을 적에 레미니온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안천마루라는 사람이네. 레미니온에게서 듣지 못했나? 젊었을 적에 누군가 여행을 함께 했다는 말 정도는 하하 그 친구다운 말이군. 이거 정말 놀랐어. 20년이나 지금이나 지난 지금 레미니온의 아들을 보게 될 줄이야. 그래 레미니온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분명 요즘도 대륙을 휘저으며 돌아다니고 있겠지? 레미니온님은 감기 때문에 죽었죠? 그런가 그거 참 녀석답지 않은 마지막이었군. 글쎄 난 그 사람에게 꽤 어울리는 체어라고 생각하는데. ST 그래 그런가. 역시 자네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모양이군. 역시 여행 중에 레미니온이 자주 말했었지. 고향에 남겨둔 아내와 아들에게 미움받을 게 분명하다고. 이걸 받게 블라인드 가디언을 얻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거미새 여행을 그만두던 날 내게 맡겼었지. 이걸 어째서. 자네는 이미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무작정 미워하는 어린애가 아니겠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소리는 아닐세. 단지 그가 무엇을 위해 여행했는지 정도는 스스로 알아보라는 거야. 미워하는 건 그 뒤라도 늦지 않아. 얘 친구의 소식을 알려줘서 고마웠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게 오게. 미력 하나만 도와주겠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 오 와 개쓰레기. 아니 공격력 10짜리를 주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건 진짜 밝은 목검을 갖다가 주네. 와씨 진짜 돌아버리는 일본 게임이 느낌. 가끔 똥겜이 나오면 회사만 욕하거나 하면서 꼬리 자르기 화법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게임만 했다면 아주 그냥 살을 바르고 뼈까지 씹어먹으실 정도로 단점을 찾아내시고 한국 전체를 비하하시는 과무의 신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아니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거. 자 이제 철골 마을로 돌아가야 돼요. 철골 마을. 철골 마을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들 서방 사람이죠? 옷차림 보니까 아무래도 대마사 같군요. 자 어스름골의 마물들을 해치우라는 퀘스트를 받았네요. 요거는 원래 할인편에서는 한천마루가 주는 퀘스트였는데 여기서는 저기는 마을 주민이 주네요. 그냥 마을 주민이 주는 퀘스트가 있네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철골 마을 먼저 가자. 철골 마을 먼저. 어스름골 가기 전에 철골 마을 먼저. 나이젤 만나러 가자. 이제 철골 마을로 돌아가면은 나이젤이 있대요. 역시 여기 있다. 안녕. 오래간만에 메다 여랑의 후예. 네 녀석은? 지내 오셨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뵙는군요. 레스트 이 사람 누구야? 아 제 소개가 없었군요. 전 나이젤이라고 합니다. 밀교의 작은 일을 맡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밀교 사람이었나? 밀교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슨 볼 일이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아니 부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요구라고 하는 게 좋겠군요. 마리온이라는 줄 아십니까? 슈퍼마리온? 내 놈이 어떻게 슈퍼마리온을 그가 며칠 전에 성지 티드타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갔습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 저와 교주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 손에 죽임을 당했었죠. 자 흥미가 생기십니까? 확실히.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밀교의 성지 티드타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와 나이젤이 동료가 되네? 일단 이제 티르타로 갈 수 있겠죠. 티르타까지 가는 길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퀘스트를 두 개를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여기 퀘스트 받을 거 있나? 이제 퀘스트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자 혹시 퀘스트 준거 있는지 한번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보고요.
이렇게 장비수리 받아주고. 자, 용의 비늘 이거 요거 꼭 얻어야 되는 거죠. 요 퀘스트는 다른 건 다 안 해도 요 퀘스트는 꼭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어스름골 가주면 될 듯. 어스름골이랑 갑하고 가가지고 퀘스트 두 개 클리어 해줍시다.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와 씨 개빨라. 나도 이런 속도로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의 축지법인데요 거의 이 정도면. 와 진짜 미친다. 개지른다. 와 소닉만큼 빠른데요 이 친구. 달리는 속도 봐. 발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이런 게임 안 한다고요? 여기 뭐냐 몬스터들이 있다는데 뭐 독일은 독하다. 미국은 미쳤다. 엔진 속도 제거에 대한 지독한 테스트를 통해 때로에는 소음 매연까지 미친 듯이 검증한다. 포네이션 후원인데 이거? 왜 갑자기 저게 나오는 거지? 갑자기 나오네? 뭐야 저거? 투네이션에서 갑자기 저렇게 광고가 뜨는데요? 투네이션 내에서 저렇게 넣어놓은 건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광고 나오겠군? 갑자기 저러네? 갑자기 나오네 그냥? 저번에도 몇 번 저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투네이션에서 갑자기 그냥 광고가 탁 튀어나오네? 네, 자체 광고인가봐요? 깜짝깜짝 놀라. 아, 뭐, 얼마 받았냐고요? 받았으면 좋겠네요. 받았으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제가 열심히 빨아줬을 텐데. 제가 열심히 빨아줬을 텐데. 돈을 못 받았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면 스켈렉톤 한 마리 있죠? 여기 있다. 용화굴도 한번 들어갈게요. 용화굴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이쪽 용천으로 왔으니까 용천에 얘한테 갖다 주면 되죠, 요걸. 그런가요? 그는 이미 죽은 거군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더 이상 여기서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네요. 정말 고마워요. 사라지죠? 실은 이 친구 사실 귀신이었어요, 귀신. 귀신입니다, 귀신. 왜 귀신이냐? 자, 여기서 얘기 들으면 알 수 있죠. 얘한테 요식 해주고. 얘한테 들으면 알 수 있죠. 시린과 렌이라고. 아 물론 알다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쌍이었지. 너무 어울려서 하늘에서 시기를 했을 정도니까 말이야. 병에 걸린 약혼녀를 구하기 위해서 렌 녀석은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워낙 병이 깊고 목이 약했던 시린은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버틸 수가 없었지.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더구나 렌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어. 하늘도 정말 잔인하다니까. 시린? 시린의 무덤은 바위 북쪽 바위 아래에 있네. 렌을 마중하고 싶다면 거기 묻어달라는 그녀의 요원 때문이었지.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한 다음에 마을 북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바위가 있죠. 요 무덤에다가 렌의 유골을 갖다가 묻어주면은 편히 잠드시게. 레스트의 마법력이 10 올랐습니다. 잉? 갑자기 부금 급 슬퍼지죠. 얘도 사건일에 생기죠. 연풍가도로 사라진 마음으로 쫓는다. 이제 연풍가도 가줘야 돼요.
나무. 나 이제 잘 싸우네. 몹사네요, 몹사. 나 이제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오막 같은 것도 막 쳐줘야 돼. 저기 있다. 여기죠? 자, 여기서 저장해주고. 인간 가라 비켜라 르카. 인간 믿지 않는다. 인간 비겁하다 르카. 친구 배신 아프다 르카. 떠난다. 자, 그냥 놔둔다. 공격하지 말고 냅둬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를 그냥 보내줬다고? 어쩔 수 없군. 추잡한 몬스터로의 삶이 그 친구에겐 숙명이라 할 수밖에. 힘든 부탁을 해서 미안하네. 이건 사소하지만 사죄의 표시일세. 제네럴 보우를 얻었대요. 제네럴 보우. 그거 아까 전에 뭐냐, 마법력 고작 10초 끝인데 10이면 2업이에요. 2업. 2업이면 꽤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괜찮아요. 2업 올려주는 거면 개꿀이지.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세벌 마을로 이동해서 세벌 마을에서 퀘스트 줬던 애 어딨어? 오케이, 여기 여기 있다. 아, 저리다. 여기죠, 여기 친구. 고맙습니다. 이걸로 어스름골을 제거할 수 있겠군요. 죽은 이들에게도 좋은 공양이 될 겁니다. 스로잉 스피어를 얻었대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좀 좋은 거 해달라고. 레벨에 맞는 걸 줘야지. 적어도 레벨에 맞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공격력 10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쓰라고 주는 거야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게임. 나 지금 게임 만든 사람들의 이 그 사고 방식을 아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 하겠어. 제네럴을 왜 군이 제네럴이라고 발음하냐고요? 제네럴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 이제 가야 되는 데가 여린 물목. 여린 물목 아니야. 철골 마을. 철골 마을에 이 친구. 너. 왜 아까는 퀘스트가 나왔는데 이번에 왜 또 퀘스트가 안 나오지? 게임이 막 꼬이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전에 얘 그 혈선충 가져오라는 이제 퀘스트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 뭐냐 다시 하기 전에 뭐지? 시청자 시점 계속 비슷한 화면을 보며 튕기고 퀘스트가 막히고 수시로 죽는 국산 게임을 억지로 하는 와무의 불만과 비난을 듣는 콘텐츠. 그렇지 않은데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게임을 갖다가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서브퀘스트는 다 한 것 같고요. 서브퀘스트 요거는 이제 메인퀘스트 진행하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빌교 티르타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빌교 티르타로 이동을 하려면은 연풍가도에서 화림으로 가서 가야 되는 건가? 연풍가도로 가.
이거 여러분들 억지로 못해요. 이 게임 해보면 알 겁니다. 해보면 알 거예요. 억지로 절대 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버티지 못할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야겠죠? 어서 안으로. 교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일단 교주께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은 화림도 가자, 화림. 화림 가려면 조금 아니지. 여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요. Let's go.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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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바오. 자, 밀교 티르타로 들어가주고요. 자, 일태천이랑 드디어 만나죠. 제르시스! 티르타 용가 환영하오! 당신은? 난 어둠 위에서 신을 바라보는 자, 신의 수를 읽어보려 하는 사람이요. 일태천이라 불러주시오. 무슨 일로 날 찾은 거요? 마리온이라는 젊은이가 티르타에 와서는 많은 교인들을 다치게 했어. 그는 교령이 잠자고 있는 용왕굴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를 가져갔지. 마리온이란 자의 목적이 뭔지 모르. 그래서 그대가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요. 마신, 여성은 마신의 검을 찾아 그녀를 깨운다고 말했었어. 마신의 검으로 그녀를 깨운다? 설마 여신 우르페나를 이 세계에 강림시킬 생각인가? 여신?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신의 검은 잠들어 있는 여신을 깨우는 일종의 열쇠입니다. 만약 그녀가 깨어난다면 지니와 사피에나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걸세.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졌군. 두 개의 검이 동시에 나타나다니. 두 개의 검? 그래, 자네도 이번 일에 휘말린 듯하니 설명해주지. 이 세계에는 신의, 두 명의 신이 존재하네. 사피에나를 만든 여신 우르페나, 진을 만든 마신 진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 아가씨 말이 맞네. 신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 그 절대신은 우르페나 진무에게 인간을 만들어낸 재림으로 그 틀을 바닷속 깊은 곳에 가두었네. 그리고 그 봉인에 푸는 열쇠로 두 자루의 검을 만들어냈지. 여신을 깨우는 마신의 검, 마신을 깨우는 통곡의 검을. 그래서 두 신은 자신의 저지른 죄를 없애고 싶어 하고 있네. 즉 인간을 멸망시켜서 절대 신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지. 만약 여신이나 마신 중에 한 명이라도 봉인에서 풀려나는 날에는 이 세상은 끝장이네. 그 마리온과 무슨 상관이지? 마리온이 가져간 지도에는 교룡의 위치가 적혀져 있네. 마신의 검과 통곡의 검은 신이 많은 신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검들은 무슨 모습이든 변할 수 있지. 여신을 깨우는 열쇠인 마신의 검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 교룡으로? 그러네, 교룡이 바로 마신의 검일세. 만약 마리온이라는 자가 마신의 검을 얻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걸세.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나에게는 그를 막을 시간이 없군. 또 하나의 검인 통곡의 검이 세상에 나타났으니까 말일세. 지금 나는 마신의 부활을 막는데도 벅차다네. 부디 자네들이 마리온을 막아주겠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대요. 오케이, 알았어. 바로 교룡을 잡으러 가라고 하네요. 이미 20이야. 자, 여기 이렇게 갔다가 나와주고요. 아면굴. 자, 마리온을 막아달라고 하니까 용화굴 있는대로 바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서 용화굴로 고침 저장해주고. 용화굴에서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화굴에서 레벨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레벨 40까지는 45까지는 찍어야 돼. 45. 용화구리 레벨이 잘 오르죠. 세가지고 적들이 센데 막 이제 뭐냐 디버프를 걸거나 그런 적들이 없어가지고 레벨 올리기 때문에. 오, 사무라이 투구. 저는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클리어할 뿐입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 저기.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자, 레벨업 잘 되죠? 자, 이제 이거, 주리스 에스터크 껴주고요. 주리스 에스터크.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여기도 2층으로 가는 통로가 있네. 여기도 2층으로 가는 길이 있네. 저장. 피가 많이 나네. 적들을 다 죽이면서 꼼꼼하게 죽이면서 갑시다. 여기 레벨업 되게 잘 되죠? 레벨업 되게 잘 되죠? 이렇게 죽이면서 지금 나면 돼요. 인트 안 올리면 한방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뭐냐 다릅니다. 마지막 보스가 다른 놈이에요. 일태천이 아닙니다. 마포가 일태천이 아니에요. 자, 여기가 교룡이 있는 곳이죠. 뭐야, 마리온이 여기 있네? 죽였어 이미? 마리온 드디어 만났군 이 자식. 오, 이거 정말 놀랐군. 결국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당연하지. 내 놈에게 갚아줄 빚에다가 여신의 부활을 막는 것까지 이자를 듬뿍 쳐서 밟아주마. 여신의 부활을 막는다라. 감히 내 놈이 그런 말을 되먹이다니 지옥스럽긴 하지만 나 함께 그녀를 지키던 내 놈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지키다니 내가 여신을? 우둔한 짓은 그만둬라 레스티. 설사 죽음조차도 우리 등의 사명을 지울 수 없을 거다. 우린 여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그녀를 위해서 다시 태어났어. 기억나지 않는 거냐? 200년 전에 그 나나이들이! 아니 200년 전이면 전생인데 어떻게 기억을 해? 짱나나나! 기억 안 나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기억해내라! 그날들을! 그녀를 수호하던 우리들의 영광의 나나이들을! 여신을 수호? 설마 여신을 수호한다는 수호기사? 레스티님이 전생에 여신을 지키는 수호기사였다는 소리입니까? 여신이 사라진 뒤에 우리에게 쏟아진 그 비난들, 난 내게 말했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신을 반드시 찾겠다고. 헛소리 하지마! 전생이라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을 것 같아? 정신을 타면 넌 빠져라. 기억이 되살아나면 분명 날 도와주리라 생각했지만 아니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내 일을 방해하는 건 용서 못해.
이미 마신의 검은 내 손 안에 있다. 교룡의 시체, 검의 껍데기와 사이좋게 이 동굴 속에서 죽는 것도 좋겠지. 기다려 마리온! 너라면 함께 나와 함께 그녀를 찾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실망이다 레스티. 아니 근데 그래서 드래곤의 그 거시기는 어딨어? 드래곤의 껍질은 어딨는데? 드래곤 껍질 내놔. 원래 여기서 교룡 잡으면은 용해비는 죽거든요? 용해비는 없는데요? 잠깐. 애들 사냥시켜놓고 사냥하고 있어. 어떻게 된거지? 용화굴에서 용을 죽여야 된다는데. 용화굴에 용이 있어. 용이 없는데. 자,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용이? 밖으로 가는 길을 찾다 보면은 밖으로 나가다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포탈로 나가지 말고 마리온이 죽여버렸는데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뭔가를. 마리온이 교룡 죽인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교룡 죽여야겠다. 자, 용의 비는 숨겨주고요. 여기 있네. 자, 용화굴 다 돌았으니까 이제 그 용천으로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용천으로 가서 사무라이 두고 기사가 그런 거 다 팔아주고요. 불사조 꼬리 또 팔아줘. 자 그리고 이것도 팔아야 돼. 아홉 배우 은신술 다 배웠지. 철골 마을이었나? 철골 마을의 대장장이 현웅. 오 이게 전설로만 듣던 용의 비늘이라는 건가? 정말로 즐기게 생겼군. 여기서 잠시 기다리게. 네 당장에 작업을 시작하겠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쓸 갑옷을 얻어주도록 할게요. 용의 갑옷. 그래 용갑. 레벨 40대 쓸 수 있는 거여가지고 레벨 40까지 키워야 돼요. 레펙스랑 용의 갑옷 끼려면은 40레벨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29레벨이니까 11레벨만 더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얘 저 퀘스트 안 주네 진짜로. 아까 퀘스트가 꼬였었나보다 진짜로. 자 티르타로 이동해서 마리온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보고를 해줘야겠죠. 어서 오게. 용화굴에서의 일은 이미 교인들을 통해 전해들었네. 문제가 심각해졌다군.
마리오는 어디로 간 거지? 여신과 마신의 몸이 잠들어 있는 저주받은 성 카메지안으로 갔을 것이네. 카메지안? 사피에나 진사에 생긴 거대한 소용돌인 말이 있네. 카메지안은 그 안에 있네. 소용돌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소용돌이는 마신의 검이나 동국의 검을 가진 사람만이 카메지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문입니다. 마리오에게 마신의 검이 있으니 소용돌을 뚫고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동국의 검이라는 걸 찾아야 하는 건가? 그럼 너무 시간이 늦어? 그럴 필요는 없네. 이미 동국의 검 역시 카메지안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길을 이용하세나. 우리의 밀교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지하 통로가 있네. 카메지안까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통로지. 지금은 몰려드는 마무리들을 막지 못해서 녀석들에게 통로를 빼앗겼다고나 하나 아직 통로 자체가 막히진 않았을 것이 있네. 자, 이들은 그 길을 통해 슈퍼마리오를 저지해주게. 나 역시 곧 동국의 검을 막기 위해 자네들의 뒤를 따르겠네. 어느 쪽이 어느 쪽이든 실패하면 세상 끝장나네. 부디 그를 막아주게. 이 물건이 도움이 될 걸세. 근류 갑옷을 얻었습니다. 근류 갑옷 뭐야 이거? 뭐 옵션도 없는 쓰레기를 갖다 주네. 진짜 게임 돌아가시겠네 진짜. 팔아버리고요. 안 써 이놈아. 어 힘 30. 자 목걸이도 힘을 30짜리 사줘야 되거든요. 20짜리로 쓰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하림으로 가야 되나? 하림에서 무적행으로 가주면 돼요. 오늘 내 끝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오늘 내 끝납니다. 원래 여러분들 벌써 끝나고 벌써 야방 나갔어야 되는데 예, 저 뭐냐 퀘스트가 꼬여가지고 1시간 정도 뒤로 돌아갔었죠. 이것만 아니었으면 벌써 깨고 네 야방 나갔을 거예요. 1시간 정도 손을 봤습니다. 게임 자체는 짧아요. 이 개 같은 버그랑 확장 구동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전부 반신에 가까운 힘을 지니고 있으니 부디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죠? 일단 들어가가지고 야하 들려라 달려. 나락으로 빨리 가줘야 돼, 나락. 오케이, 나락 도착. 보장해주고요. 여기로 타야 되죠?
좋아. 일단은 여러분들 마을로 돌아가서 회복을 한번 해줍시다. 이제 막보만 잡으러 가면 되거든요. 막보를 잡기 전에 이제 레벨업 노가다를 좀 해줘야 돼요. 용화굴을 돌면서 레벨업을 해줄 거예요, 용화굴. 싸우죠? 좋네. 아니야, 카르엔 구린데? 카르엔 좋은 줄 알았는데 개 쓰레기 똥이었네. 한국군영전 테마전설 보다 보니 어느새 5월 중반이라고요? 1층, 2층 돌아다니면서 목들을 잡아줘요. 얘들아, 잘 좀 잡아봐, 빨리. 레벨업 잘 되네. 금방 40렙 찍겠는데요? 40렙 금방 찍겠네. 저장해주고. 다만 이제 이게 조금 생각나는 게 법사가 두 명이어가지고 물약을 계속 줘야 돼. 애들이 죽지는 않는데 MP가 엄청 MP를 엄청 빨리 쓰니까 계속 그냥 마나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냥을 빨리 빼.
게임이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클릭이 제대로 안 돼요. 클릭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뭉쳐있을 때는 클릭이 제대로 안 돼요. 동료들이 잡아주길 바라야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을로 돌아가서 물약을 좀 사줘야겠죠? 이거는 필요 없겠다. MP 물약을 많이 사야 돼. MP 물약. 한국 게임은 일본이랑 미국 베끼면서 발전해왔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산업들이 다 그렇게 발전해오지 않았나요? 음악도 그렇고. 이제 일본 거, 미국 거 따라 하다가 이제 슬슬, 네, 넘어서 가고 있죠.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뭐 노하우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이러니까 따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럴 짬밥까지는 아니죠.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 발라버리잖아요. 특히 팝은. 케이팝. 케이 문화. 자, 목걸이 30 양상 나와야 되는데. 목걸이 목걸이. 됐어. 용화굴 가가지고 적들 또 상대해줘요. 포켓 레벨업. 오늘 요즘 따라 요즘 암호의 엔딩 봐요. 곧 엔딩 봅니다. 다 깼어요. 이 말만큼 신뢰도가 낮은 말이 없다고요? 아니 진짜 깬다고 해서 깨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깬다니까. 충분히 깨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끼면은 돌격하면 돼요. 요거 40렙 찍고 돌격하러 가면 돼. 40렙이면 살짝 낮긴 하거든요? 한 50렙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귀찮으니까 40렙 때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레벨업 조금 더 하면 되지.
이게 할인편보다 레벨업 하기가 조금 힘든 이유가 할인편에서는 뭐냐 애들 다 전부 다 적수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깨면은 금방금방 적들을 정리하는데 얘네들은 복사들이어가지고 정리는 금방 하는데 계속 제가 MP를 채워줘야 돼가지고 내가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어. 내가 전투에 참여하기 힘들어. 이제 레벨업을 잘 되거든. 좋아요, 좋아. 오케이 레벨업 3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적들을 잡아줘요. 아무래도 낮에 유튜브 보는데 쇼츠에 너 피카츄 따라하는 거 나오더라.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랑이 있어야지 보여주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못 보여줄 것도 없죠.
이렇게 레벨업. 35레. 이제 40레 찍고 돌격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용의 가분만 끼면 일단은 소통이 좀 더 늘어나거든. 때릴 수가 없어. 애들이 같이 있으면은. 클릭이 안 돼. 자, 일단은 이렇게 MP를 또 M약을 또 잔뜩 사주도록 하고요. 힘 40 올라가는 거 없나? 자, 이거 이렇게 다 MP로 싹 도배해 주고요. 나락 1층에서 한번 레벨업 해볼까? 조금 위험하긴 한데. 느려지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빡세. 어우 야 씨 나 죽을 거야. 너무 세다. 안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레벨업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너무 강력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적들이 때리면은 우리 팀이 느려져가지고. 저기서는 레벨업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레벨업을 들려줍시다. 저기 서방 쪽이 레벨업 하기가 좋은데. 서방 쪽에 악마 있는 데서 레벨, 여악마 있는 데서 레벨업 하기가 좀 좋거든요. 여자 악마들 있는 데 거기가 레벨업 하기가 좀 좋아요. 적들이 많이 뭉쳐있는 데다가 디버프를 걸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 치명적인 디버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사냥할 만 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용화골 말고 사냥할 만한 데가 없어. 적들이 너무 빡세요. 용화골 말고는 다 빡세. 설마 나이제도 죽으면은 게임 오버인가?
몹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니요. 네. 디아블로 3 같은 거 할 때도 재밌게 합니다. 야, 여기로 나가면 안 되고 여기는 갑파구리죠. 사무라이가 뭐? 이거 막 클릭이 안 돼요. 클릭하려면은 한참 이렇게 마우스를 휘저어야 돼. 개판이. 마우스 커서가 있으면 뭐냐 닿으면은 공격을 할 수 있게 해놔야지. 이것이 케이킹. 이거 봐봐, 클릭이 제대로 안 돼. 바로바로 눌러가지고 저걸 죽여야 되는데 우리 파티원들이 겹쳐있으면은 공격이 안 돼요. 파티원들이 겹쳐있으면 공격이 안 돼. 좀 너무하네. 차라리 애들을 구석에다가 몰아넣고 내가 그냥 혼자서 사냥하는 게 나으려나. 자, 이거 모아구리 2층으로 가서 너희들 그냥 여기서 가만히 대기. 자, 3원만 더 하면 돼요. 3원만 더 하면 되고요. 내가 직접 사냥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리니지보다 퀄리티 좋아 보인다고요? 리니지 1보다요? 당연히 리니지 1보다는 퀄리티 좋겠죠. 뭔가 이상하게 잘 만든 것 같으면서도 개똥게임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칭찬해줄만해. 여러분들 이거 뭐냐 캐릭터 저 뭐냐 아이템 바꿀 때마다 뭐였지 그 룩이 바뀌는 거 이거는 진짜 칭찬할만해요. 그거랑 이제 부금 BGM 같은 경우는 칭찬할만해. 잘 만들었어. 인정해 그거는. 근데 그거 말고 다 너무 구려. 밸런스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구동이 잘 안 되는 거는 어차피 옛날 게임이라 그렇다 쳐도 그거 제외하고도 너무 장점이다. 일단 클릭 제대로 안 되는 거랑 그리고 뭐냐 마법 배울 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깨져요. 그리고 뭐냐 지능이나 마력을 많이 올려도 독들이 한 방에 잘 안 죽어. 많이 올렸으면 한 방에 죽어야 되는데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은 거요 치고는 생각보다 그 값을 잘 못해요. 1원만 더 하고 가자.
자동사냥 같은 거. 자동사냥 없으니까 진짜 그거네. 도쿄야와 3 제작하는 거 방송으로 보고 싶다고요? 제가 브금을 깔고, 에? 아, 브금을 깐 게임이 있냐고요? 브금 깐 게임? 그런 게임은 기억도 안 해요. 네. 똥게임일 게 분명하니까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런 게임 쓰레기 똥게임일 테니까 쓰레기 개똥게임일 테니까 기억도 안 합니다. 해주고요. 뭐하고 그랬지? 자, 여기서 1층으로 내려가. 네, 2렙만 더 올리면은 일단은 보스한테 도전해보러 갈 거예요. 원래 레벨 한 50까지는 키워야지 할만하거든요. 전에 할인편에서 했을 때는 레벨 한 55였나까지 찍었었죠. 55까지 찍고 엔딩 했었는데, 여기는 또 보스가 마리온이 마지막 보스죠. 마리온이 마지막 보스이기 때문에 걔는 딱 봐도 기사잖아요. 기사니까 물리케 아니에요, 물리케. 그 뭐냐, 마법은 안 쓸 거란 말이죠. 설마 마법 쓰진 않겠지? 쓰면 큰일인데? 안 쓰겠죠? 네. 마법을 안 쓸 테니까 40레벨도 일단은 그 레펙스의 검이랑 용의가 뭐 40레벨 때 딱 껴주면은 바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조리 쓸어버리겠어.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저녁 식사 하셨나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안 해봤습니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처음 들어보는 게임입니다. 독보 세트 먹었다고요? 맛있는 것도 저는 잘 먹었네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안 사장님 오실 줄 알고 굶었는데 오늘은 바쁘신가 보네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쫄쫄 굶었더니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굶는 거지, 여러분들이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 굶었으면 괜찮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냐? 오케이. 자, 32레. 1원만 더 하면 되죠? 1원만 더 해주면 돼요.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자, 일단 저장해주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욕심쟁이 우리 아저씨 정말 못 말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전해 주실까. 신나는 모험 우리 손짓해 그곳 후후. 재미있는 모험을 알아떠나요. 후후.
너무 위험해 어서 피해 나쁜 애딴 쫓아와요 어떤 분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우후 우리 함께 떠나봐요 함께 우후 재미있는 몸에 날아 떠나요 우후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함께 우후 저 시절 텐션이란 저거 몇 개월 전이에요, 여러분들. 몇 달 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후후. 욕심쟁이, 우리 아저씨, 정말, 못 말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전해 주실까? 신나는 모험. 우리 손짓해 그곳 됐나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자 용악을 2층으로 올라가서 야 너 자 이런만 더 하면은 이제 무기 방어구 바꿀 수 있죠. 이런만 더 하면 무기 방어구 바꿀 수 있죠. 지금 진짜 고지 불평하고 꿍하는 이벤지가 진짜 강하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어, 좀 있어야 레벨업이네, 또. 레벨업이에요. 40렙 찍으면은 막고 잡으러 갈 겁니다. 지금 1업 남았는데 좀 있으면 레벨업입니다. 쓸어버리겠어잉. 쓸어버리겠어. 오케이 레벨업. 이거 금방 하네 레벨업. 자 40렙 찍었으니까 이제 랩엑스 껴주고요. 에펙스에다가 와우 와우 뭐야 이거 용갑은 완전 황금갑옷인데? 여부신갑이랑 주리스 됐어. 자 이제 여러분들 어 뭐냐 황금 갑옷을 얻어볼까요? 황금 투구를 얻어볼까요? 황금 투구. 자 황금 투구에다가 힘 40짜리 반지 목걸이 찾아보자고. 세이브로도 세이브 해놓고 힘 40에 황금 투구. 40 올라가는 거 없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줘요. 아, 아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아, 진짜. 집중해야 돼요. 40짜리 안 나오니 40짜리?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이거. 오! 40 나왔다! 자, 힘 40짜리 나왔어요. 팔아버리고. 자, 이제 그러면은 목걸이, 목걸이랑 투구만 보면 돼. 목걸이만 투구, 목걸이랑 투구. 40까지 뜨는 거 하긴 했죠. 20. 와, 황금 투구 진짜 안 나온다.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거지. 원래 황금 투구 나오거든요. 레벨이 낮아서 잘 안 나오나 보다. 이게 레벨이 높아질수록 높은 등급의 아이템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40. 오케이! 나왔다! 가자. 엔딩이다. 그런데 엔딩입니다. 죽여버려. 너 이제 죽었다. 목 닫고 기다리고 있어라잉. 죽여줄게.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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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바우. 우승후보 다크호스 모두 제쳐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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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바우. 따라붙어 앞질러라 꿈을 향해. 야, 빨리 달려 달려 달려. 아우 느려 터졌네 씨. 달려, 달려. 아 이거 봐봐요 얘네들 진짜. 이거 속도 느려지게 하는 거 공속 이속 둘 다 깠거든요. 개짜증나 저거 진짜로. 열받게 안 되니까. 어 여기 예전에 그 뭐냐 할인편에서는 여기 유연이 나와가지고 막 시간 끌고 그랬었죠. 여기서는 시간 안 끄네. 친구들 많네. 아빠도 무서운 친구들 많죠? 다 왔냐 얘들아? 자, 여기까지 애들 일단 오라고 해야 돼요. 얘들아 와라 빨리. 왔니? 한 명 안 왔는데? 오케이 도착했다. 좋아 애들 다 왔어요. 다 왔으면은 마리온!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 레스티! 이것이 바로 카메지안. 그녀가 잠들어있는 장소다. 수백여 년 전 실로 긴 시간이었지. 하지만 죽음조차 내가 이곳에 오는 걸 막지 못했다. 오이 오이 그만둬 마리온. 여신이 깨어나면 이 세상은 멸망이다. 그걸 모르는 거야? 멸망이로? 웃기는군. 그녀가 이 세계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건 이 세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모르는 거냐 레스티? 들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군요.
그 저 바보 같은 자식. 암흑같던 같은 절망 속에서 오직 이 순간 이때만을 기다려왔다. 자 여신이여, 지금 내 손에서 깨어나는 거다. 여신이여, 봉인이 깨어나시오. 여신이여, 다시금 당신의 빛을 이 세계. 어떻게 되는 거야? 미쳤나? 띠용. 봉인이 풀리지 않았어? 띠용. 어째서냐? 마신의 검은 완벽하게 작동하는데 어째서 깨어나지 않는 거야? 좋았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저 녀석을 멈추게 하자. 그만 둬, 아무리 내가 그래도 소용없어. 난 깨어나기 싫어. 페르티? 마리아 이제 그만해. 너희를 놔버리고 간 건 내 잘못이었어. 레스티 너 내 잘못도 아니야. 역시 페르티가 여신이었구만. 뻔하죠, 뻔해. 이 게임 열었는데 제가 뭐냐 어제 이 게임 시작하면서 제가 바로 얘기했었죠. 이거 페르티가 여신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맞췄네. 여신 뭐야, 여신 이미 깨어있던 건가? 그렇다면 어디서 힘을 거절하는 것이지? 여기 마신의 검이 있어. 이 검을 사용하면 당신은 원래 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어째서? 인간체로 있고 싶어? 당신은 진정한 여신으로 거듭나 세상을 그대로 돌리고 싶지 않은 건가? 뭐라고? 아니 알았으니까 빨리 대사 좀 그만! 아이고 대사 중에도 싸우는 게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뭐가 아니란 거야? 저런 하찮은 인간 때문에 당신은 또다시 여신의 길을 포기하는 건가? 저 녀석 때문에 또다시 여신을 포기하고 하찮은 인간이 돼버리겠다는 소린가?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마리온? 당신이 진정 신이 될 마음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레스트를 죽이고 강제로라도 당신을 여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말겠단 말이다! 그만두래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 여기 그만 떠들어. 오케이. 와 죽을 뻔했네. 진짜 돌아가시겠네 진짜로. 진짜 미친 게임이야 이거. 미친 게임이라는 게 딱 맞아요 여러분. 미친 게임.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자 나락 3층. 자 드디어 마지막 나락 3층이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일단은 달려봐. 몰라 달려. 일단 달려라 달려. 아 그만 때려. 아니 진짜 이게 쓰레기 같네 진짜로. 아, 물려 다 썼어. 물려가 다 썼는데? 와, 뭐야, 이거. 마리온 저렇게 됐어? 한번 싸워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붙어봐. 그 검의 힘을 사용해서 봉인을 푼 건가? 하지만 그 힘은 인간이 사용하기엔 턱없이 큰 힘이야. 으아! 덤벼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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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개 바르는데요? 자, 순식간에 썰어버렸죠? 크아! 마리온 괜찮아? 아 뭐야 이거 몸버그야 이거 또. 왜 움직여 이거 잠깐만. 아 그만 움직여.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담. 아 움직이지 말라고. 와 씨 몸버그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거. 뭐야 아니 가지마 제발 가지마.
게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대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마리온 여신이여,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당신의 한 가지 자리는 너를 위, 한 자리는 너 위해서 만들어 놓게. 그래. 세상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불행한 사람이었군요. 불행? 웃기지 마.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간 녀석이다. 불행할 턱이 없잖아. 그것도 그렇군요. 베르티,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젠가 환생하게 될 거야. 마리온이라면은 분명히. 좋아, 그래. 애도는 이걸로 끝이다. 응? 뭐야 이 진동은? 그래, 마신의 검이 봉인이 풀려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섬은 곧 가라앉을 거야. 에? 자, 잠깐, 여기 바가다 한가운데야. 섬이 가라앉으면 모두 죽는다고. 아, 정말 마리온의 말들을 에스티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이름에도 여신 맞게만 달라고. 띠용. 쳇, 웃기지 마. 너 같은 성질 더러운 마녀가 여신이라니. 꼭 하긴 그래. 지금 여신보다는 견습 마녀 쪽이 훨씬 마음에 들어. 섬이 가라앉습니다! 좋아, 어디로 갈까, 레스티? 당연하잖아. 사피에나로 가는 거지. 먼 곳이다. 자, 잠깐만요. 전 밀교로 돌아가야! 시끄러워, 내 놈도 함께야! 납치당한 거야, 너. 좋아,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줄게. 사피에나로 돌아온 데만 몇 년을 걸리는 무지무시하게 멀고, 어쩌고저쩌고. 오, 짜릿해지는데. 잠깐만요! 자, 간다! 마법의 힘이요! 어, 나온다, 나온다. 영상 나와요, 여러분들. 영상 나온다. 영상 나와요, 나와. 오케이, 엔딩이다. 감상해봅시다. 오 마이 갓! 대폭발이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레이스티 죽은 거 아니야? 저 배 안 타고 있는데요? 죽은 거 아니에요? 아까 저거 쓰나미에 쓸려가서 죽은 거 아니야? 레이스티? 먼 곳으로 이동하라고 했더니 바로 옆으로 이동시켜줬네? 아, 그래도 여러분들 처음 뛰쳐나오는 것만 다르고 똑같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8인도 마지막에 배 나오는 엔딩이었죠. 네. 아, 근데 진짜 대충 만들었다. 와, 이거 엔딩 본 나도 대단하다, 진짜로. 그것도 두 캐릭이나. 와, 그래도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테마전선2랑 이제, 끝낼 수 있겠네. 우리들의 여행은 이제부터다! 하면서, 출발하면서 끝나는 거죠. 와. 다음 게임은 환상서유기 갑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환상서유기. 일단 여러분들 제 점수는요, 이 게임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네. 국산 게임이니까. 일단 장점으로는 부급이 좋고 캐릭터 룩을 계속 바꿀 수 있죠. 네. 엄청나게 다양한 무기와 방어구, 그리고 룩이 계속 달라져요 뛸 때마다. 그 부분은 진짜 디아보다도 나은 것 같아. 룩 바뀌는 거는 디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진짜로. 브금은 저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룩 바뀌는 거는 디아보다 나은 것 같아. 네.
근데 그거 두 개 말고는 솔직히 장점이 없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국산 게임 마스터를 하고 싶다면은 도쿄 아와랑 같이 이 테마전설 2를 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냐 국산 게임 마스터가 되고 싶다. 네. 국산 마스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튼 네, 여러분들 다 깼으니까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